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자, 오늘은 예쁜 크리스마스 모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천장에 낚싯줄로 딱 매달아 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얗게 접어서 4분의 1 등분 한 색종이 5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위와 폴이 필요해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자, 먼저 굉장히 간단해요, 친구들. 집중하세요. 자, 짠! 빨간 색깔로 먼저 해볼게요. 빨간색을 자, 뒤집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반을 접어서 이렇게 슥슥 짠! 요 모양이 되었어요. 이제 자를 건데요. 친구들 자를 때잘 잘라야 돼요. 자, 오른쪽 편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자, 왼쪽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 부분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칙칙칙 가위로. 자, 어떻게 자르냐면 지금 잘 봐요.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길게는 놔두고 옆으로 이렇게 한 줄 길게 놔두고 옆으로 쓱쓱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먼저 일단 쓱쓱 작은 쓱쓱이 한번 잘라볼게요. 너무 작게 자르지 말고 조금 처음에는 조금 굵게.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여기까지. 자. 자, 보세요. 어떤 모양인 줄 알겠어요, 친구들? 자, 여기, 이렇게. 가위로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는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요 위쪽은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안 잘랐어. 봐봐. 자르지 않았죠? 자, 이렇게 자른 거.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왼쪽은 다 살아있고, 자, 보면, 왼쪽을 이렇게 잘랐어요. 펼쳐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펼치면, 자, 좀 펼쳐줄래? 얘들아, 좀. 그만. 짠짠. 이렇게 돼요. 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풀이 나설 차례. 자, 풀로. 첫 번째 거는 잡아요. 첫 번째 애를 잡고, 이 풀을, 이렇게 살짝, 바르고, 이렇게. 여기는, 아우, 작은 슥슥이 손가락이 너무 굵어서, 이게 꾹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위를 놓고, 이렇게 눌러줘요. 붙이는 거예요. 풀이 붙는 시간 좀 걸리거든요. 꾹 누르고 있어요, 친구들. 안 붙으면, 한번 더 불어줘요. 짠! 이렇게 붙었어요. 여기 구멍이 너무 작아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작은 슥슥이네. 자, 이렇게 뒤집어요. 자, 돌려서, 자, 반대쪽에.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또 풀을 여기다가 많이 붙이면 잘안 붙어요, 친구들. 풀을 조금만. 자, 조금만. 한번 불어주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불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꾹 눌러요. 자, 여기는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슥슥이가 꾹 누를 수 있어요. 이 누르는 시간이 이게 좀 걸려요, 친구들. 다른 건다 쉬운데. 자, 풀이 붙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이걸 제대로 안 붙이면 중간에 계속 떨어져요, 친구들. 그러면 다시 붙이면 돼요. 방향을 보고, 잘 보고. 한번 발라주고. 불어주고. 다시 이렇게 꾹 눌러요. 이렇게 꾹 눌러 꾹 누르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붙을 때까지. 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고 다시 이렇게
붙을 때까지 이렇게 꾹 눌러줘요. 자, 총 5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5장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붙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친구를 잡고요. 여기 오른쪽 있죠? 오른쪽. 여기 밑에. 여기다가 풀을 칠해요. 그리고 얘를 붙여요, 붙여. 이게 잘안 붙을 수 있거든요. 자, 불어주고 꾹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번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불칠을 하고요. 또한 개를 이렇게 붙여줘요. 불고 이렇게. 짠, 안녕. 자, 이렇게 불어줘요. 불고 이렇게 붙여요. 자, 그리고 자, 이제 3개 붙였죠, 친구들.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풀 바르고 얘를 자,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 이쪽 편에 이쪽에 붙여줄 거야, 이렇게. 아, 이쪽. 붙이는 건내 마음대로 해요. 자, 아무 쪽에나 붙여도 돼요. 이렇게 붙여요. 자, 붙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개 더. 어디다 붙일까요? 자, 여기, 요렇게. 여기다가, 여기 풀을 발라서, 꼭 이쪽에다가 붙여요. 짠! 예쁜 모빌이 완성! 여기다가 낚싯줄을 달아서 이렇게 달면, 천장에 달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작은 슥슥이와 예쁜 모빌 만들기 완성!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작은 슥슥이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안녕!